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재우 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승부주, 오늘은 삼성 SDI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 보시면 세 가지 상승 논리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향후 시장의 절대적 주도주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면 시장의 모든 권력은 삼성 SDI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주가 바닥론과 함께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세게 오르고 있는데, 과한 매도에 따른 어떤 기술적 반등 성격이 일단 강하죠. 강하고, 지금 현재 시장 환경, 경기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이제 많이 좋아집니다. 그 선봉에는 당연히 삼성 SDI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삼성 SDI 연봉으로 보시면 1979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이래 최고의 절정기, 실적이 제일 좋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주도주 논리라든가 신고가 논리에서 그런 말씀을 이제 자주 드리죠. 모든 인간은 죽죠. 유기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업도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결국은 모든 기업도 소멸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가장 절정기가 있죠. 우리 뭐 인간도 그렇고 기업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삼성 SDI가 25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이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그 절정기에 진입한다고 보는 거죠. 핵심은 실적이죠. 특히 이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많이 좋아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2019년도부터 실적이 그냥 턴어라운드가 아니라 메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뭐 같은 연장선상인데요. 자동차용 2차 전지가 그동안에 계속 투자를 했어요. 2017년도도 사실 적자가 났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분야들, 지금 삼성 SDI는 사업부가 크게 세개 사업부입니다. 소형 2차 전지 사업부, 중대형 2차 전지, 자동차 배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 재료, 이렇게 사업부가 보통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형 2차 전지하고 전자 재료 쪽은 양호해요. 그러나 이 중대형 2차 전지, ESS라든가 혹은 이제 자동차용 2차 전지 쪽이 계속해서 투자가 계속해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디스카운트 요인의 하나였죠. 그러나 2018년도서부터 적자 폭이 축소가 됐고요. 특히 이제 하반기 3분기에는 크게 이제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 이따가 우리가 보도록 하겠지만 하반기에 뭐 작게는 한 100억에서 한 많게는 한 400억 정도까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 전지가 지금 이제 생산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이제 2019년 올해 하반기서부터 자동차 전지가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제가 맨 위에 뭐 헤드라인처럼 본 거는 예전에 그 유진투자증권 나오는 보고서예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2027년에 메모리 반도체를 뛰어넘을 것.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대략 한 200조 시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1,700억 달러 정도로 알고 있는데 2027년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넘는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기차 협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는 2020년 기점 전기차 시장 폭발적 성장 예고. 2019년도서부터 사실 올해서부터 시작이라고 보면 되죠. 올해 하반기서부터. 그러니까 삼성 SDI의 어떤 그 역사적 신고가 돌파 시점하고 거의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어요. 잠깐 읽어볼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 규모가 7년 뒤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20년을 전후로 전방 사업인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배터리 업계는 이 시점을 승부처로 지목이 된다. 논리가 맞아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삼성 SDI 그 월봉입니다, 월봉. 일단은 그 앞전, 뭐, 21만 원대, 과거 고점, 2011년도 고점이 한 21만 원 고점을 넘어서 돌파를 하고, 뭐,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큰 틀로보다 눌림목 구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위에 그 화살표선은 이제 추세 저항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략 추세 저항선이 한 26만 원대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전반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번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그 매기가 이런 그 삼성 SDI라든가 그 자동차의 2차 전지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뭐 여러분들 그 많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도 공부를 해봤지만 주가가 신고가 혹은 특히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관성이 작용하죠. 관성과 가수요가 개입이 됩니다. 관성이라는 게 뭡니까?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성격. 거기다가 가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보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미중 간 무역 전쟁을 비롯해서 일본의 경제 버벅, 하여튼 대내외적인 어떤 불확실성 요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이후 같은 간에 삼성 SDI는 대형주예요, 여러분들. 자본금 3,500짜리 대형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안정적이죠.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전체 차트를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차트가 없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 역사적 고점이 가장 근접해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 SDI고, 결국은 돌파한다는 전제 하에 얘기를 한다면, 이 역사적 고점 바로 아래에 있는 것들이 향후에 바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런 주도주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아, 요거는 제가 그 시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본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뭐 단연 1위죠. 시가총액이 260조. 하이스가 58조. 삼성전자 우선주 30조. 현대차가 27조. 네이버가 뭐 한 25조 가까이 되고요. 지금 삼성 SDI는 거의 한 17조가 되겠죠. 저희가 목표 가격을 50만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삼성 SDI.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 말까지 50만원. 왜냐하면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짧은 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요. 뭐 6개월 안에 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 안에 오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7조인데 17조를 넘어서 한 35조, 뭐 단순산술적으로 봐서는 두 배 하면 거의 한 35조 가까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이닉스 바로 아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보다 높고 하이닉스 바로 아래라고 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그 신문기사로 요약한 거를 이제 봤지만, 2027년도면은 배터리 시장이,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을 넘어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개연성이 있고요.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가치의 선반영입니다. 2027년도에 넘어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체적으로 한 3년의 미래가치마저도 땡겨서 선반영하는 경우가 많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자, 삼성 SDI 분기별 사업부별 실적 추이비 전망. 자, 여기 제가 그 중대형 전지, 여기에는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그러죠. ESS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보면은, 이거는 2018년도. 그 다음에 2019년도를 보죠. 1분기에 6천억, 6,050억, 그 다음에 2분기에 6,600억에서 3분기에 1조가 넘어서요, 1조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3분기에 1조가 넘어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 4분기에 1조 3천억 정도, 3,600억으로 나와 있네요. 뭐 증감률은 막 53%가 되는 거고. 자, 요 아래 보시면은 영업이익이죠. 1조, 삼성 SDI 영업이익이, 분기 영업이익이 1조였을, 아, 매출액 1조였을 때 영업이익이 고작 50억이에요, 50억.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게, 제가 분석하다 보니까는요. 그 삼성 SDI의 그 중대형 2차 전지 BP라고 그러죠.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매출 1조에 그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죠. 항상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그 고래가와 긴조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고래가와 긴조는 사실 그 최후의 큰 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뭐 일본 사람들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고래가와 긴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항상 그 전환점에다 투자하는 거죠. 전환점에다가. 50억에서 1조, 매출이 1조 3,600억 되니까 어때요? 4분기에 영업이익이 400억이 흑자가 나요. 400억. 계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형 2차전지, 그 다음에 전자재료 쪽은 계속해서 흑자 구조였는데, 이 중대형 2차전지가 디스카운트 계속해서 깎아본 거죠. 왜? 계속 투자를 하니까. 투자 회수 구간에 아직 도달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3분기에 재정판하면서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 SDI 여러분들, 이게 어려운 주식은 또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역시 뭐,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전기차도 그렇죠. 이것은 4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대적 맥락과 흐름에도 잘 부합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중대형 2차 전지 보죠. 작년에는 계속 적자였고, 마이너스였고, 자, 3분기서부터 영업이익률이 이제, 전환, 플러스로 전환이 되죠. 0.5%. 굉장히 미비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4분기에 뭐 한 2.9% 정도로 증가하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나중에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본 나가리로 뭐 1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명심하세요. 분기별 매출이
1조 정도가 됐을 때 이게 비비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니까 온기로 따지면 4개 분기를 더하면은 4조 정도가 됐을 때가 이제 그 4조 정도가 됐을 때가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5조, 6조 되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리죠. 공급자 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 계속해서 투자를 했다가 이 투자 본격적인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한다고 본 것이죠. 자, 이 재무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아까 유사한 내용이죠. 2016년도는 이제 9천억 적자를 봤는데 이게 뭐냐면 중대형 상당 부분이 다 중대형 2차 전지에서 발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이제 소폭 흑자 전환이 됐어요. 천억 정도 적자 됐는데 중대형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적자였어요. 물론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됐는데 드디어 2018년도죠. 작년에 적자 폭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됐어요.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이제 도달하기 그런 모습이죠. BP점에 이제 도달하기 직전이고 2018년도, 아, 죄송, 올해죠. 2019년도로 이제 예상 영업이 이제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도, 2020년도에서는 중대형 2차 전지가 커다란 기여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2019년도 4분기 기준으로 보죠. 소형, 기존에는 매출이 제일 많은 사업부가 소형 2차 전지예요. 그렇죠? 소형 2차 전지가 뭡니까? 우리가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소형 2차 전지 매출이 굉장히 높은데, 역전이 되죠. 4분기서부터 역전이 되죠. 예? 여기서 이제 규모 경제가 달성이 되면서 투자 회수 구간에 진입하면은, 이제 실적 기여도가 이제 절대적이죠. 중대형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닝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도에 이제 회사가 상장했는데, 삼성 SDI 창사 이래 최고의 절정기에 진입한다고 본 거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전망. 한번 보도록 하죠. 하여튼, 급증을 하죠. 급증. 2025년까지 급증을 해버리죠. 예? 저점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체증을 해버리죠. 전기 자동차 판매 비중, 국가별 판매 비중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잘 사는 나라, 복지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 많죠. 노르웨이가 뭐 49%예요. 굉장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2%밖에 안 돼, 2%밖에.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게 아주 그 북유럽 국가들, 잘 사는 나라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은 도전장을 냈죠. 기존 이제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는 독일이라든가 일본 앞에 게임이 안 돼요. 그러나 전기차는 절대 내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가 여러분들 그 CATL이라고 중국에서 23%, 그다음에 일본의 파나소닉, 그다음에 중국의 비아디. 대단하죠, 중국이. 두개 합하면 얼마입니까? 30, 뭐 거의 한6% 정도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LG 화, 삼성 SDI 이렇게 기타 등등 있어요. SK 이노베이션은 워낙 작으니까 빠졌네요. 자, 삼성 SDI의 목표가 50만 원 제시됐어요. 50만 원이면 대략 시가총액으로 지금 현재 한 17조 정도 되는데 한 4조, 35조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음 세 번째 시가총액 상위 세 번째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겠고, 주식은 우리가 타이밍이 예술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가 이제 워낙 이제 최근 단기 강세인데 이런 것들이 좀 주춤할 쯤에는 삼성 SDI로 매기가 집중될 가능성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